해체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앞서가 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앞서려면 해외 시장까지 나가야 되고 이 내수 시장이 너무 좁아요. 초기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회수되는 기간이 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그 기술 네네. 이거를 좀 더 경제성 있게 부가가치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네네.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그 이 핵발전소의 해체 네네. 이게 상당히 그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건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해체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앞서가 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당연히 미국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핵무기까지 만들었으니까 독일 앞서 있고요. 프랑스도 앞서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앞서려면 해외 시장까지 나가야 되고 이 내수 시장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회수되는 시간이 자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길거든요. 기획하는 데 10년, 실제 해체, 재염, 철거, 그리고 이제 복구 이렇게 하는데 30년 그리고 마저 이제 그 환경평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약 50년이거든요. 이게 그 영세한 기업들이 투자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기업 몇 개만 살아남는데 벌써 뭐 에너지 솔루션 기타 이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저기 우리 왜냐면 내수시장만 갖고 그렇죠. 안 되니까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수시장만 할 때는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분홍빛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도 이제 전력 투구하는 건 맞는데 그건 우리나라 내수시장인데 보세요. 기껏해 이제 30기 그리고 앞으로 소형 원전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 한 1000기, 2000기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경제성이 나오잖아요. 소형 모듈 SMR도요. 그럼 그것도 경제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원자력이 지금 꽉 막혀 있고 또 해체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하고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초기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회수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하나의 그 핵발전소를 해체하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은 50년이요. 50년이 걸리는 네네.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후쿠시마 일이군요. 같은 경우는 뭐 30년에 한 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60년, 90년 갈 겁니다. 보세요. 그때쯤 제가 이제 지구상에 없을 것 같지만은 제 말에 맞을 겁니다. 30년은 안 돼요. 지금부터 최소 60년. 여러 기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어떤 단계들이 걸치길래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첫 번째는요. 상당 부분 이제 오염이 돼 있겠죠. 물론 발전소 부지도 그렇지만은 지하수까지 환경 전체가 오염된 걸 전부 다 이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해야 되고 물론 첫 번째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확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획하는데 아까 첫 번째는 10년 걸릴 건데 이제 7년, 5년, 3년은 아니고 5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기획하고 평가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고서가 한 10건 넘게 뭐 한 4, 5미터짜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걸 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우리 같으면요 이제 심사를 해요. 그게 또 한 2, 3년 걸려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럼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그럼 이제 그 각 부위별로 자 원자로 같은 증기 발생 그런 대형 폐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토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건물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안전 설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전부 이제 해부를 한 다음에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거는 저기
원자로가 완전히 정지된 다음에 5년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 핵연료 저장제는 어떻고, 그러면 이제 핵연료를 끄집어내는, 거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못 꺼낸단 말이죠. 꺼내면 어디 보내야 되는데요? 처분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지금 재처리가 안 되니까. 네. 그럼 연구 처분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연구 처분과 재처리의 차이는 뭡니까? 아, 재처리라고 하면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 해체, 전부 절단해가 잘라가지고 망치로, 도끼로 뭐 깨가지고요. 이제 황산 질산에 집어넣거나 또는 고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방사성 물질들, 세슘, 스트론튬 아시잖아요. 좀 네. 플루톤 같은 거는 이제 그래서 플루톤은 쓰는 거예요. 아. 나머지는 버리고. 그렇죠? 그럼 이제 재처리 그 이유는 핵연료를 다시 한번 처리한다. Reprocessing이니까 말 그대로 직역한 재처리를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신 방사성 물질도 나오죠. 플루토늄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핵연료로 쓰겠다 또는 핵물질, 핵탄두로 쓰겠다 이런 이제 갈라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핵 연료보다는 왜냐면 우라늄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싸거든요. 핵탄두를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처리는 못하게 할 것이죠. 그럼 이제 연구처분 그냥 눈 딱 감고 있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붕산으로 모래로 전부 다 자폐를 한 다음에 그 이제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네 개씩 집어넣든지 이걸 이제 지하 깊숙이 집어넣는단 말이죠. 500m 뭐 저기 1000m, 그러니까 1km 수준으로 이게 이제 아직도 그건 이제 저층, 천층이라고 하죠. 더 깊이는 아니고 그 정도지 묻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룹도에다 할 것이냐 뭐 하다가 여태까지 와버렸잖아요. 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철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네. 그 전에 뺀다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처분도 해야 되고 일부는 빼내고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재처리하지 않겠다. 다 그냥 묻어버릴 거야. 그건 이제 연구처분만 하는 것이고 네.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 빼고 나머지 또 묻어야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구처리는 그 어떤 거에도 안전한 어떤 네. 간단한 시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겠군요. 그래가지고 무려 24만 년. 그 이유는 플루토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2만 4천 년이란 말이죠. 아, 그래요? 그 시간을 보통 10배를 하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줄어들죠. 2만 4천은 4만 8천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죠. 쭉쭉 가가지고 10번 반복해서 24만 년. 근데 이 10만 년 단위는 사실 문명하고 연결돼요. 왕조가 길어야 500년이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또는 저기 로마 1000년 왕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만 년 단위잖아요.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는 100만 년. 그러니까 1000년의 1000배 정도 또 10000배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그 후세들이 또는 우진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상형 문자로 해가지고 이건 위험 물질이다 부디 그 저기 끄집어내지 마 아니 실제입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문명의 한계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25만 년이라 하면은 과연 한반도가 지금 이 상태일까요? 아닐 그렇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아인슈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 어떻게 될지는 알겠다고 했거든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4차 대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무총으로 쏠 것이다. 돌을 던질 것이다. 이미 다 망하고 나서 새롭게. 3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무조건 망하는 거죠. 그때 다시 원시로 돌아가서 물론 살아남는 인종이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문명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연구 처분장에는 그런 문자가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상용 문자가 그런 점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위험하다는 뜻 뭐 해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 놓으면 해고를 또 다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걸 해서 절대 열지 않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물론 이제 농담 수준일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약하 우리말로 유카 마운 썼다가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없애기는 그래서 취소하긴 했지만은 그런 데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만 년은 한 100만 년의 4분의 1인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근데 그런 지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반도는
일본 12번은 낫습니다. 아, 우리가 바위가 많아서. 예. 화강암인데다가 좀 지질학적으로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 25만 년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길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전체 해체 과정 속에서 네. 그 다음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아까 그 핵연료 때문에 제가 멈췄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음에 거기로 보내야 되죠. 재질해서 연구소나 그냥 처분하든지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발전소 전부 이제 쉽게 말하면 제염. 그 소금기를 없애는 것처럼 그 불순물들, 방사성물들 전부 씻어내는 겁니다. 세척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묻어있을 세슘, 스트론튬, 바륨, 루테늄, 텔루리움, 뭐 코발트 전부 씻어내고요. 그럼 이제 물이 나오죠. 네. 그럼 이제 후쿠시마처럼 모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후쿠시마처럼 많지는 않죠. 그게 후쿠시마보다 한 10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 이제 또 모아놓고 기다리면 돼요. 방류하지 말고요.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그 부도덕하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고체, 그러니까 그건 액체였지 않습니까? 기체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짓다 보면 증발하는 게 있죠. 그건 또 이제 포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으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전부 허물어 내려야 되겠죠. 우리 그 지하철 공사할 때 또는 기타 그 건물을 허물어 내릴 때 재건축할 때처럼 허물어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허물어 내리죠. 그 잔해들 전부 다 치우고요. 그리고 전부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원상복귀해서 전에처럼, 그러니까 예전처럼 발전소 짓기 전에 핵발전소 들어오기 전처럼 땅으로. 할 건지 그 이제 그린필드라고 하거든요. 초록 그 이제 초목이.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 몰라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또 SMR을 지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 어중간하게 이거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색이죠. 녹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녹색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갈색 등 남겨놓을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녹색까지 복원하면 또 이제 10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잔류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다 보면 기본적으로 30년, 길게는 50년. 그러니까 하나당이요. 물론 동시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같으면 4기, 3기, 뭐 어쨌든 간에 이럴 때 동시에 했을 때 근데 거기는 문제가 있죠. 아예 핵연료가 그냥 으깨져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 안에 얌전하게 정상적이고 전부 다 쌓여있고 아무런 녹지도 안 하고 깨끗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후쿠시마는 갈 길이 멀죠. 보세요. 체르노빌. 아직도 다가 포기하고 콘크리트로 저기 막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다시 유럽연합 도움받아가지고 다시 지붕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석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석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냥 보통 규모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25개다. 앞으로 33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굉장히 길고 인력도 들어가는데 많은 경우에 그 산업 인력이라기보다는 고급 두뇌 인력은 별로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왜냐면 그 방사선에 나오니까 원격 조종, 로봇 기술 뭐 이런 거 좀 이런 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노무 기술 그러니까 토목 그 부분은 사람 많이 들어가지만은 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고부가 가치 산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사실 그 폐기하는데 핵 네. 발전소 폐기하는데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그것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던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정말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만약 우리 내수 시장만 본다면은 투자 대비 우리가 효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너무 시장이 작고 작아요. 세계 시장을 보자니 이미 경쟁자들이 거기는 벌써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기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들어간다고 하는 우리가 수출하는 게 어려운 것만큼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1급 보안이기 때문에 자국 기술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은 어쨌든 왕년에 네. 국가 1급 보안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그 저기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초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수 기간은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웬만한 그 대기업이 아니면 또는 이제 국책 기업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민영기업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 10년에 뭐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투자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는데 우리 국내 시장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국제시장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규모가 500조다, 1000조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참을 끼얹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 보안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것은 국내 기업이 해결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한 네.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정말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민영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너무 장기간 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될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 중소기업들은 안 돼요. 저도 그 10년, 20년 전에 중소기업을 갖고 있었지만은 안 됩니다. 왜냐면 기간이 너무 길, 이게 경제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이게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의 아이템이라기보다 이건 국가.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있습니다. 무슨 삼중소를 제거한다. 어떤 그런 아주 그 국부적인 기술들은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거 역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은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모든 게 투자 대비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가 자본 회수가 되는 건지인데 워낙 시장이 좁다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몇 개 한다 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핵발전소의 그 해체. 네네. 아, 이 과정이 참 지난하고. 그렇죠. 이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다시 예, 한번 드네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힘들어하고 미국이 힘들어하고 난관이 부딪히는 걸 보면서 근데 미국은 이제 할 수 없이 해야죠. 그러면 핵시설까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서 학습 효과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조속한 편이지만 처음부터 맨 땅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투자 기간 동안에 웬만한 그 저기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네.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핵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교수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